코스코와 차이나 쉬핑의 컨테이너 선 부문 통합 법인이 출범했습니다. 차이나 코스코 쉬핑 그룹은 지난 1일 컨테이너 선 부문 통합 법인을 설립하고 코스코와 차이나 쉬핑의 컨테이너 선과 컨테이너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통합은 지난달 18일 이뤄졌지만 컨테이너 부문은 3월부터 통합이 진행돼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차이나 코스코 쉬핑의 컨테이너 부문을 맡게 된 코스코는 통합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이나 쉬핑의 컨테이너 선과 컨테이너를 임대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차이나 쉬핑의 네트워크 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신은 차이나 코스코 쉬핑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 법인 이름을 차이나 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컨테이너 부문 통합 법인은 국내 연안 노선 개편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글로벌 전기 서비스는 2017년까지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컨테이너 부문 통합으로 차이나 코스코 쉬핑은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 4위 기업에 오르게 됐습니다. 케이스 뉴스 정지혜입니다.